스타 장동건 주연 최초의 아이스하키 드라마 따뜻한 형제와 가슴 아픈 사랑 올겨울 해피타미 선사하는 시원한 명작 드라마 아이싱 아이싱 이보다 더 짜릿할 수 없다 대학 최강 경운대와 연신대의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라이벌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종료 4초 전 에이스 혁의 강력한 슛으로 멋지게 승리를 거머쥐는 경운대 형 나 착시 좀 줘 다 절했어 또 어디 가려고? 아 좀 줘봐 회식 갔다 와 아, 나 늦었다니까. 윤찬. 자식이. 잘난 형과는 반대로 동생 찬은 아이스하키엔 관심이 없고 늘 말썽만 피우기 바쁜데. 야, 저때. 형아, 일어나. 아이씨, 왜 그래? 너 이렇게 자꾸 늦게 다닐래? 아, 형이 무슨 상관이야? 엄마, 아버지 걱정하셔, 알아? 그래? 아버지는 왜 내 걱정을 형한테 하시는 건데? 나한테 직접 와서 하시라래. 윤찬! 나가줘, 실은 제발. 언제나 자기보다 앞서는 형에 대한 열등감으로 더욱 반항하는 것이다. 한편, 경운대는 해외 전지 훈련비를 마련하기 위해 CF 촬영에 나서고 그때 선수들의 메이크업을 맡게 된 서영이 허겁지겁 링크장에 들어서는데 아유 조심하지 않고 다 괜찮으세요? 예, 예 첫 만남부터 강한 인상 한번 주는 서영 잘생긴 사람부터 앉아봐요 고맙습니다 땀이에요? 예. 머리 좀. 네, 조금만 뿌릴게요. 오케이. 다음. 형. 형이 형. 야 형아, 너도 분장하시는다. 야 빨리 와라 빨리 와. 빨리 와. 형. 동생들이 부르잖아요. 전 됐습니다. 저기요. 혁은 운명처럼 서영에게 첫눈에 끌리고. 네, 말씀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경연전 시합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날 만납시다. 네? 이쁘냐? 뭐 그저 그래. 친한 친구인 장호에게 서영을 소개까지 하며 그녀와 알콩달콩 만남을 이어간다. 내 친구 박장호. 안녕하세요. 유태용 씨네요. 한편 대학 리그가 한창인 가운데 차는 또다시 연습에 불참하고. 윤찬이 어딨어? 똑바로 못해! 빨리! 결국 연습도 중단한 채 단체 기합을 받게 되는 동료 선수들. 아, 연습 끝났냐? 야, 너 뭐야 이 새끼야? 어? 너 뭐야? 왜 이래 임마? 새끼가 정말 이게 씨. 야 임마,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 어. 야, 일어나. 조심. 나 때문에 기합 있었어요? 놔. 죄송합니다. 너, 나하고 오석일, 그리고 너, 네 형 딸푼이로 들어온 거 알아 몰라? 네 형, 너 때문에 학교 하나 꿇고 들어왔는데 너 이 새끼야 자존심도 없어? 누가 그래? 우리 형이 나 때문에 연신대학 안 간 거라고 누가 그래? 야! 형이 자신을 위해 한 단계 낮은 경운대에 들어왔던 걸 알게 된 차는 그 사실에 더욱 자존심이 상하고 왜 그래? 이 기합이야! 너! 진정해, 차! 왜 그래, 자식아! 야, 새끼야! 아, 왜 그래?
그날 이후 아이스하키를 포기하며 형과 점점 멀어지는데 이후에도 두 형제의 아픔은 계속되니 시합 중이던 혁이 상대 팀이자 친한 친구인 장우와 부딪히면서 그만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 깨어날 거야. 우리 그때 얘기해주자. 찬이하고 내가 혁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그때 다 얘기해주자. 찬과 서영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야. 혁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혁이. 혁이. 저라 저라 아이씨 제일 사랑하는 거야. 제발요 형. 내 의심 하긴 다 내가 좋아하는 스키트. 알았어요. 할 거야. 할게. 일어나 제발. 형 인디게이션 준비해주세요. 우리 괜찮은 거예요? 인디게이션 준비! 찬에게 자신을 대신해 아이스하키를 다시 시작하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긴 채 혁은 조용히 눈을 감는다. 형의 유언을 받들어 찬은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운동에 매진한다. 그처럼도 시절에 얘기들은 이제 모두 지워. 시작하자. 조정현 씨. 왜 그러고 있어? 조정현 씨. 가수 조정현 씨. 시합 전에 이렇게 떨렸던 적이 없어요. 아 저분이 또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이거든요. 씻으러 가요. 그래, 가자. 찬은 형의 목까지 다하며 결국 대학 리그에서 경운대를 우승으로 이끈다. 이놈이 갑자기 셋다다 실력이 갑자기 늘었어? 아 참 찬이 이번에 대표팀 된 거 알고 있지? 네? 어 아직 몰랐어? 네. 어 아마 이번 주 내로 연락이 갈 거다. 감독님. 어쩐 일이야? 그냥 누나 잘 지내나. 덕분에. 레몬차. 레몬차 주세요. 자신도 모르게 서영에게 조금씩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찬. 세계 대회를 앞둔 찬은 훈련에 매진하며 애써 서영을 잊어보려 노력하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녀에 대한 감정은 더욱 확고해지기만 하는데. 와, 여기서 이런 것도 파네? 자판기가 있어? 네. 나 내일 세계 대회 나가요, 누나. 오. 누나가 응원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응원하지. 이번엔 꼭 우승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 세계대회 때 한 급수 올려서 나갈 수 있거든요. C플에서 B플로. 기억난다. 혁이가 그랬었어. C플 대회 우승이 우선 목표라고. 아 참 누나. 아 머리 스타일 왜 바꿨어요? 난 여자들 긴 머리가 좋던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었어. 사실 서영 역시 찬에게 조금씩 감정을 느끼지만 혁에 대한 기억으로 쉽게 다가서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대망의 C플 세계 아이스하키 대회가 개최되고 눈부신 활약을 펼치는 대한민국. 그리고 찬의 멋진 결승골로 결국 우승을 거머쥔다.
서영 누나! 나요, 찬이. 잘 있었어요? 그럼요. 누나는요? 너 서영 씨에 대한 감정이 어떤 거니? 그게 왜 궁금한데? 너 솔직히... 그리고 그걸 내가 굳이 얘기해야 돼? 됐다. 그 정도면 됐어. 아니, 난... 이제 더 이상 마음을 숨길 수 없다 생각한 찬은 서영에게 고백하기로 결심하는데 솔직히 대답해줘. 나 무슨 말을 묻고 싶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 그냥 동생이에요? 나한테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냥 동생이에요? 느낌 있어. 좋은 동생. 서영은 아직 찬의 마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기만 하다. 누나는 찬이니까. 누나 제발.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나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 누나. 응? 잘 자요. 짠하네요. 힘들어하는 서로의 모습에 결국 더 이상 감정을 속일 수 없음을 깨닫고 그제야 혁을 마음속에서 떠나보내기로 결심하는 서영. 그래, 알아. 그리고 조심스레 찬과의 사랑을 키워나간다. 오, 스키보. 야, 스키보기 진짜. 예초. 야호! 뭐야? 죄송합니다. 호출기가 진동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가지고. 윤찬 선수. 호출기 쓰던 시절. 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호출기가 진동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나 아직도 촌스러운가 봐. 삐삐 바람도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지? 상큼하죠. 이전 저 머리띠 저렇게 묶어기 유행이었잖아요. 잠깐만. 하지 마. 서영과의 달콤한 휴가도 잠시 비플 세계 대회를 앞둔 차는 합숙소에 들어가게 되고 대답만 내가 먼저 가? 전화 자주 하면 되잖아. 좋아 죽네요. 좋아 죽어요. 그때 찬의 합숙소에 들린 부모님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다. 들어가. 찬아. 서영아. 예, 언니. 너한테 부탁 하나 해도 되겠니? 말씀하세요. 찬이를 그냥 놔줘라. 서영에게 찬과 헤어질 것을 당부하는 어머니. 난 아버지가 널 보면서 누굴 생각하겠니?
어떤 기억을 떠올리겠니? 찬이도 마찬가지야. 서영은 그날 이후 일방적으로 찬을 피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약속 끝난 거야? 엄마 서영이 만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엄마! 내 아들 놓으라고 했다. 놔주라고. 하나 잡는 것도 모자라서 둘씩 잡냐고. 얼씬 달지 말라고 했어. 엄마! 아니 얘가 어디서 행패야? 사람 마음에 왜 그런 상처를 줘요, 엄마가?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준 건 그 애야. 내 마음에. 엄마! 찬아, 나 지금 공항이야. 우리 잠시만 떨어져 있자. 다녀와서 연락할게. 떨어져 지내는 동안 서로에 대한 애틋함은 더해만 가고. 결국 찬은 서영을 만나기 위해 뉴욕으로 날아가는데. 서영아, 서영아. 하지만 어? 서영은 끝내 이별을 결심하며 찬의 곁을 떠난다. 부디 날 편안하게 보내줄래? 내가 따뜻하게 떠날 수 있도록. 그리고 널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내 이런 모습을 슬프게 기억하지 마. 서영과의 이별로 운동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고. 무슨 소리야? 뭐? 게임에서 빼달라고? 도저히 뛸 자신이 없습니다. 이 자식이. 윤찬 따라 나와. 네. 감독님. 감독님 링크를 봐. 다시 한번 얘기해 봐. 게임 뛰어 안 뛰어? 대답해! 형과의 마지막 약속을 떠올리며 찬은 마음을 굳게 다잡는다. 드디어 기다려왔던 비플 세계 아이스하키 대회가 시작되고 세계 강국들과 쉽지 않은 승부를 펼치는데. 그때 점점 열세에 몰린 상황에서 찬의 활약이 시작되고 기적적으로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된다. 누나 같이 갈래? 어? 차에 심 다 실었어. 같이 갈 거면 가고. 내 짐 벌써 붙인다고? 얼마 안 남았잖아. 여보세요? 안에다가 저렇게 총 오늘이요? 네. 어디로요? 어디로 갔냐고요? 뉴욕이요. 오, 뒤에 여보세요? 잘하시네.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수하려고 하지만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게임의 승패는 정신력에 달려있다. 알겠나? 네! 대한민국과 숙명의 라이벌인 일본과의 결승전. 경기 초반부터 일본이 유리한 경기를 펼치는 가운데 경기장에 들어서는 서영. 바로 찬을 위해 뉴욕행을 포기한 것인데. 종료 3분을 앞두고 한 골이 뒤처진 상황에서 작전 타임을 갖는 대한민국. 찬이 들어갔어.
레프트 라이트 신호척 페인트만 쓰고 바로 집에서 쏴버리란 말이야. 알았어? 아무도 안 막아. 작전대로 찬의 슛이 멋지게 들어가며 동점을 만든다. 아우 좋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경기 종료 30초 전 온몸을 던지며 마지막 슛을 날리는 찬. 오, 넘어지면서? 기적적으로 골이 들어가며 대한민국은 승리를 거머쥐고 찬 역시 형이 못다한 꿈을 이뤄 감격에 눈물을 흘린다. 하얀 사랑으로 가득 찬 너를 위해 나는 나의 전부를 걸어볼 테야. 내 안에 있는 너를 난 느낄 수 있어. 시원하고 박진감 넘치는 영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